다음 주 9월 FOMC를 앞두고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물가지표 두 가지가 발표가 되고요. 또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첫 번째 TV 대선 토론이 이뤄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빅 이벤트를 앞두고서 시장은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이슈들 잠시 후에 마감 브리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마감 상황 바로 챙겨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상황 전해주세요. 네,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소폭 밀려났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힘을 유지한 채 0.84%, 0.45% 상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3대 주요 지수 모두 장중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나타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힘을 내주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 대형주 또 기술주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좀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0시에 첫 번째 TV 대선 토론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현지 시간 기준으로 11일 CPI 그리고 12일 PPI와 고용지표 한 가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바로 다음 주에 9월 FOMC가 있기 때문에 스몰 컷이냐 빅 컷이냐 이번 주에 발표되는 내용들을 토대로 정확한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렇게 3대 주요 지수가 조금은 흔들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이유, 침체 우려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 한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S&P 500 지수 그리고 러셀 2000의 지수 추이 차트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때마다 지금 러셀 2000이 S&P 500 지수를 하회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8월 초에도 러셀 2000 노란색 수익률이 더 낮게 언더퍼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또다시 러셀 2000이 지금 S&P 500 지수를 언더퍼폼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한 달간의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 러셀 2000도 같이 가야겠지만 확연하게 침체 우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커질 때마다 러셀 2000이 언더퍼폼하고 있다는 점, 그래도 돈을 계속 잘 벌고 있는 대형 기업들이 침체가 와도 잘 버티지 않겠냐, 이런 심리가 작용한 그런 차트 움직임이다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한 초록색을 켠 종목들 그리고 하락한 빨간색을 켠 종목들 고루고루 분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대체로 빅테크도 이날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다만 애플 그리고 구글은 지금 0.3% 하락 그리고 0.3% 상승으로 큰 등락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EU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대, 엔비디아도 1.53% 강세를 보였고요.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 있었던 낙폭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날도 5%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메타도 보합 마감했고요. 아마존과 테슬라 각각 2%대 그리고 4%대 상승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빅테크가 이렇게 강한 상승부를 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에너지 섹터 그리고 저기 금융 섹터를 보시면 강하게 하락한 쨍한 빨간색을 띈 종목들도 나왔는데요. 각각의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빅테크부터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EU 관련된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애플 장중에는 그래도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0.36%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죠. 8년 만에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요. EU의 과징금 폭탄에 대해서 소송을 다시 제기를 했었는데 최종 패소를 하게 되면서 과징금 그 자체는 19조 원가량이었지만 여기에 이자까지 덧붙여서 약 21조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 21조 원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고 살펴보니까요. 애플의 2023년 전체 매출의 약 26분의 1이더라고요.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알파벳도 지금 EU의 반독점 과징금으로 3조 5천억 원을 지금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 4% 이상 급등세를 보였죠. 도이체뱅크가 이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기술 플랫폼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종 목표가로 295달러를 제시했는데 지금 화요일장 종가 기준 약 30%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한편 빅테크가 이날 그래도 좀 주목을 받은 이유 오라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라클 AI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가 되겠는데요. 2분기 실적을 전날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했고요. 이날 11.47% 강세를 보였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다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고 특히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이 1년 전보다 45% 증가했는데요. AI 교육 컴퓨팅 용량 증가 덕분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다. 매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가이던스보다 시장 예상치보다 좋은 가이던스를 발표했죠. 이렇게 오라클이 AI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살려주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과 같은 주가 AI 기대주들이 다시 한번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은행주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은행주, 이날 전체적인 섹터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요. 바클레이즈가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여기서 나온 많은 이야기들이 은행주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JP모건 5% 이상 빠졌는데 CEO는 2025년 순이자 수익이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게 형성돼 있다. 이를 좀 낮춰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제이미 다이먼 CEO가 되겠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 여전히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가 바로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LI 파이낸셜 17% 이상의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CFO가 이 개인 자동차 대출 중심으로 신용 이슈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결국 돈을 많이 빌려줬지만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건데요. 회사 자체의 이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만큼 소비자들이 힘들어한다라는 그런 시그널 로도 읽히면서 계속해서 소비주 봐야 되겠고 또 카드사의 실적들도 챙겨봐야겠다. 경기 상황 체크해야겠다라는 이야기로도 번져 나갔습니다. 한편 시티은행 같이 함께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웰스파고에서 시티의 주가는 2026년까지 두 배 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채금리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전 10시 TV 대선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국채금리 또 움직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날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금리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646%로 10년물 내려왔고요. 2년물은 3.609%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유가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3개월 차트 보고 계십니다. 지속해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WTI 밤사이에도 4% 넘게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배럴당 65달러 선까지 내려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OPEC 플러스를 비롯해서 많은 기관들이 원유 수요가 약하다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 측면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OPEC 플러스가 증산을 지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값 한번 보시죠. 역시나 3개월 차트가 되겠는데요. 상승 추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그만큼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CPI와 고용지표 확인한 이후 FOMC 결과에 대한 좀 가늠이 좀 더 분명해진 다음에 국제 금값의 추이도 한번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요일 시장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주영 마켓 글로벌 마켓 센터 기자와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이날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FOMC를 앞두고서 지금 심리가 다소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시장에 대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뭐 50BP 인하냐 25BP 인하냐 아직도 팽팽하게 이어지는 만큼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도 월가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오늘 UBS증권은 향후 두 달 동안 S&P 500 지수가 한 10에서 15%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장 분위기나 투심이 경제지표 결과가 다소 실망스럽기만 해도 크게 시장이 긴장감을 드러내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UBS증권에 따르면 지난 8월의 경우 투자자들이 경기 둔화에 대해 우려를 키우고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들이 꺾이면서 지수가 큰 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그런 가운데 지수는 빠르게 반등하며 손실폭을 대부분 만회해 최고치에 근접한 것과 달리 기술주들은 여전히 직전 최고치에 훨씬 밑돌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에 9월 시작과 함께 처음 5거래일 중 4거래일간 지수가 하락하는 등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며 향후 시장 방향성에 대한 자신감이 다소 꺾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한 UBS증권은 지속적인 매도세와 차익 실현, 또 하락 시 들어와야 될 매수세 부족 등을 통해 투자자들은 시장의 확신을 잃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월가의 전망치는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요? 네, 다음 주 17일부터 양일간 예정된 9월 통화정책회의, 금리 결정은 이제 18일 오후 2시니까 한국 시각으로는 추석 연휴 끝나는 다음 날 19일 새벽 3시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30분 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늘 그렇듯 기자회견이 이어지고요. 이번에는 오랜만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보다 금리 결정 결과에 시장은 더욱 주목할 텐데요. 지난주 다소 발표된 고용 지표들 부진에도 월가는 25BP 인하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CME 페드워치 툴에서도 25BP 인하 확률이 70%대를 훌쩍 넘겼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결정을 앞두고 마지막 인플레이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이 오늘 밤에 나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지표 중 하나인 소비자 물가지수 이른바 CPI의 8월치입니다. 한국 시각으로는 밤 9시 30분에 공개되고요. 결과 나오고 10시 10분 저희 팀에서 하는 유튜브 채널 EUTV를 통해서 지표 결과와 시장 반응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 또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표 예상치는 전년 동월비로는 2.6% 또 전월비로는 0.2%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무난하게 연준이 9월 기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월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CPI 오늘 밤에 발표가 됐는데 사실 그 전에 또 빅 이벤트가 하나 더 예정이 되어 있죠.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첫 번째 TV 대선 토론이 될 텐데 이에 대해서 월가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잠시 후 우리 시각으로 오전 9시 55분부터 11시 55분까지 예정돼 있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 중 한 곳에서 생중계해준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편하게 시청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가 등장한 이후 여론조사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11월 대선 결과까지 주식시장에서도 금리 인하만큼이나 중요한 변수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투자정보 제공 사이트인 investing.com에서는 구독자 중 3,901명을 대상으로 이번 TV토론의 승자가 누구일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기존까지의 여론조사와는 좀 다르게 한쪽 후보에 크게 쏠렸습니다. 77.4%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또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응답은 22.6%에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6월 당시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 간 토론이 있었고 그때 우위를 점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뭐 스피치 스킬이나 쇼맨십 등을 주목한 걸 텐데요.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겠죠. RBC 캐피털에서는 단편적으로 두 후보 공약 중 법인세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할 계획임을 밝힌 만큼 실행이 된다면 S&P 500 지수는 8%가량 하락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고요. 반대로 트럼프 후보는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으니까 지수는 한 7%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은 했습니다. 단 RBC 캐피털은 트럼프 후보의 정책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만 국한된다라는 점에서 향후 효과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TV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또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